그렇게 작은 봉지에 베타가 수입이 들어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애니몰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열대어를 수입하는 수족관에 왔는데요. 오늘은 3개국에서 열대어가 수입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가 한번 어떻게 열대어가 수입되는지 한번 보러 한번 왔습니다. 자, 이제 도착한 것 같죠? 네. 빨리 나가서 한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다. 박스 안에 다 물고기가 들어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장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 예. 3개국에서 예, 물고기가 수입된다고 들었는데 총 몇 박스 정도 혹시 들어오는지? 아, 오늘 3개국에서 예, 저 들어왔고요. 여기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아, 총 다 하면 한 150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와, 150박스. 박스 번호가 적힌 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수량. 그러니까 번호. 예,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런 걸 이제 표기된 거. 박스 번호. 예. 네, 이게 34번 박스. 24번 박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공항에서 이제 또 지방으로 보내고 뭐 이런 겁니다. 아, 그 박스에 번호가 적힌 대로 그 공항에서 직접 지방으로 보낸다고도 하는데 어떤 경우가 되는지. 예. 자, 일단 질문할 게 너무 많지만 너무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요 안쪽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번 들어. 물고기를 수입하는 곳이에요. 네. 우와. 우와. 한계동이 있고요. 와. 일단 여기 비어 있는 어항들이. 오늘 막 들어온 애들 다 들어갈 예예 예, 이런 비어 있는 어항들이 그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떨궈 놓으셨어요. 그래서 넣을 어항 앞에다가 예, 예, 이렇게 넣을 어항에다 이렇게. 네. 좀 이따 물맛댐 끝나면 넣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붕어항 가봐야 하나요? 예, 금붕어항 한번 가볼게요. 한 20만 대 이제 8만 대요. 금붕어항 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좀 하나 두 개씩 이제 채워진 것 같아요. 우와, 여기 보세요, 테일. 로즈 테일이라는 단어를 했고 장미처럼 이제 아, 테일이 소리가. 이렇게 예, 펴지는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버블헤드로 예쁘게 나왔어요. 로즈 테일이라는데요? 네, 로즈 다이아몬드. 우와, 아 주먹보다 큽니다, 진짜로. 와, 이거 와. 잡아봐 드릴게요. 예, 예.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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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와! 와! 와, 진짜 크다! 자이언트 오란다요? 네. 아, 자이언트 오란다? 네. 약간 아, 진짜. 자이언트. 소름 돋았어, 진짜. 우와. 이것도 우와. 다 태국에서 들어온 건가요? 네. 아, 다 태국. 사장님, 혹시 이건 뭐예요? 그게 이렇게 플라워입니다. 이렇게 포장돼서 들어온다. 아, 한 마리씩. 아, 네. 플라워 같은 경우는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마리씩 다 개별 포장이 돼서 박스들이 전부 그렇게. 이제 계속 사장님이 박스를 까고 계신데 좀 저 속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베타 종류인 것 같은데 아 물고기가 어? 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베타 같은 경우는. 네. 아, 지금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고 수입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인디비주얼 패킹을 해가지고 네. 예, 수입이 됩니다. 하루 만에 오는 거예요? 네, 하루 몇 시간 만에? 아, 6시간 만에? 보통, 네, 보통 6시간, 8시간. 오케이, 오케이. 우와! 저렇게 작은 봉지에 베타가 수입이 들어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지금 계속 솔직히 좀 뭔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지켜보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피를 까는 것 같아요. 오, 예. 지금 한번 가둬보도록. 네. 이건 일단 이건 뭐예요? 구피입니다. 지금. 아 구피 이게 구피입니다. 구피? 태국 구피인가요? 네. 아 레드 쿠브라고. 오, 오, 오. 이렇게 있어요.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태국 구피. 스리랑카 구피를 까는 것 같은. 이거는
스리랑카고 비 맞나요? 아 예. 예. 어, 잘 아시네요. 어떻게 아시죠? 스리랑카에서 찍고 이래가지고. 아 예. 예. 요거 근데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우와. 많이 들어오는데 보세요. 괜찮나요? 이렇게 많이 한 패키지에 들어와도? 아 예, 뭐 문제 없습니다. 아, 왜냐면 진짜 많네. 네, 이런 수출 업체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다 케어를 해가지고 이미 아, 보내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들어와도 뭐 안전합니다. 아, 예. 나머지 이제 안전하게 케어하는 건 저희 몫이 달렸으니까 아, 예. 뭐 이렇게 들어와도 안전한 거예요. 와, 형 보세요. 진짜 많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스리랑카 구피. 구피인데 왜 한 마리씩 들어오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네. 와, 실장님 혹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스리랑카 구피는 한 100마리씩 들어왔었는데 요것도 구피인데 왜 요거는 한 마리씩? 요거는 좀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요. 아, 고가? 예, 개별 패킹으로 아,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아, 들어옵니다. 아, 비싼 구피들은? 예, 예. 한 마리씩. 봉지에 뭘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예. 물맛댐 하시는 건가요? 아, 예, 저 물맛댐입니다. 아, 물맛댐.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되는 거예요? 아, 뭐 보통 이제 매니아 분들이나 이런 물생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이제 밑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뭐 톡톡 막 이렇게 바가지에서 예. 또는 뭐 물통에서 예. 그런 데서 이제 뭐 생물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뭐 에어레이션이라고 해서 에어레이션하고 뭐 약욕하고 뭐 이런 아, 예.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업체고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미 다 케어를 1차적인 케어를 해줬기 때문에 아, 그 사후로 약 처리 아, 예. 또는 뭐 이제 어떠한 2차적인 또 처리가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물맛댐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었는데 저기는 저기 보시면 저거는 물맛댐을 우리처럼 하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이 물맛댐은 움직이지 아, 예.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아 뭐 이제 보시면 아, 잠깐만 봐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어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이제 풍선멀리라는 어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어종 같은 경우는 몸에 이제 닭벌레나 좀 뭐 이렇게 물 이가 있는 경우가 아, 있어요. 아, 닭벌레나 예. 물이? 예, 물론 이제 우리 현지 이제 업체에서는 이제 이걸 1차적인 케어를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다 제거되지 않은 이제 그런 물이나 닭벌레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거하는 작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다 안전을 지키고 다 푸는 거니까 너무 물생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너무 예민하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아까 풍선멀리 이런 애들은 약용을 하시니까. 아, 예, 약용하고 또 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최대한 이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외부 충격에 의한 그런 걸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저런 것들은 또 그런 이제 충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고 그 어종마다 다 이제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열대어 수입하는 현장에 와서 직접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장소에서 뭐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도 하고 매주 한 100에서 150박스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분주한 그 속에서 저희가 촬영하는데 조금 눈치는 보였지만 아무튼 그 상황에서 신기한 장면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것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입 현장에서 직수입 현장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